7월 26일. 제가 브이로그를 손을 놓은 지 조금 됐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해볼까 해서 오늘부터 찍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샵에서 충환이 뭐 하는 거좀 도와주다가 이제 충환이 아버지가 한치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 타고 한치 낚으러 갈 겁니다. 재밌겠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엄청 오다가 하늘이 맑아지더니 짜잔! 무지개가 떴습니다. 완전 뜬금새로 무지개 떴죠? 젊은 척한다, 젊은 척한다. 이제 가보자고. 렛츠고! 왕 못난이 뾰루지가 났다. 두 개. 저는 멀미를 잘해가지고 이 부치는 거랑 먹는 것까지 샀거든요. 약사 선생님은 그냥 하나만 해도 된다고 했지만 부쳐보겠습니다. 둘 다. 이걸 배 타면은 노을이 완전 식일 것 같아요. 지금은 6시 15분이고 이제 30분에 손님 올 거라서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밖은 비가 오네요. 오늘은 바다의 소양이 왔습니다. 예! 여기는 거두 사수항이고요. 자, 소개해주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김아지. 여기는 김종원이 하는 도도 반점이 있는 도도 사수항이고요. 반갑습니다. 예! 수호 체크! 이쪽에 셋이 오고 들어간다. 가지야! 아니, 레디? 뭔데, 갑자기? 개 웃겨. 양대 선수
레디 피터의 폐활량을 보여줘. 아 거기다 놓으라고? 너무 가깝지야? 갑니다! 야 미라 저희는 바다에서 다 놀고 은하네 집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짠! 여러분 보이시나요? 무지개입니다. 요즘 제주 하늘은 무지개가 계속 뜨고 있어요. 왜냐면 비 오고 햇빛 나고 비 오고 햇빛 나고의 반복이거든요. 이게 바로 무지개야. 잠깐만! 양미래가 곰이고 네. 토끼가 김은하고 네. 저 파랑색이 이상한 파랑색이 문정아입니다. 네,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준비 시작! 어? 뭐야? 뭐가? 뭔데? 아, 너 잘못했네! 아 잘못했네! 아 뭐야? 아, 잠깐만 어떡해. 자 아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빨리! 아 그러면 이 숫자를 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니지 이 위에 알아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 이 숫자가 아, 밑에 나오잖아. 그냥 가. 하나 둘 셋. 아 씨발. 이제 빠빠라기의 시대는 갔다. 버류소니. 뭐 유튜브 못 잡는 거 지금? 왜? 움직여서? 괜찮아. 어우 진하다. 오늘은 태국계 가는 날입니다. 역할이 처음부터 토닉을 하고 들어가던 거였어요. 오늘 저의 룩은 바캉스 룩이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쓰고 자외선 차단. 태국계야? 어. 왜 이렇게 바다야? 바다랑 민물이 만나는 곳이야. 태국계 도착. 지금 차가 엄청 많이 많습니다. 대박인데? 대박이세요. 오야 파도 쩔어. 지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코가 쬐서 아예 입고 원래 쪽에서 놀아야 되는데 코를 막아놨어요. 파도가 너무 쬐서. 이거 혹시 그 봉사하는 사람? 지 옮기는 지 얘기하는 줄 알고 쳐다보고. 와 여기 진짜 위험. 여긴 돈네코입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헛디디면 바로 죽음입니다. 햇빛 좀 좋은 데서 입장한 태닝을 다치면 안 돼. 비빔밥 맛있는 거 손으로 으깨야 맛있거든요. 여기는 한치라면 아우 미래가 잡은 한치를 여기다 봅니다. 오늘의 만찬 한치 비빔밥과 한치라면. 달려갈게. 내가 도와줄게. 준비할게.
바로 저기 커피 있는데. 어? 거기 타봐. 와! 달려!